안녕하십니까. 알캠퍼 강북 전시장 구리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오늘 들어온 차량은 현대자동차 투싼가 좀 구형 시리즈죠. 투싼 IX예요. 투싼 IX의 특성은 루프레이크 조금 얍상하게 좀 다른 차 중에 비해서 조금 얇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텐트를 올리기는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좋겠죠. 가로바는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쓰고 계시는 가로바인데 유일 가로바예요. 여기에 이런 고무 우레탄 고무를 요 밑에다가 혹시 모르니까 무게 수직 하중 여기서 좀 도움되라고 하나 둘 네 군데를 보강해 가지고 작업을 들어가는데 올라갈 텐트는 스카이 캠프 3.0 미니 랩토입니다. 랩토 도장된 제품입니다. 자, 함께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따로 고정시키는 방법은 그냥 고무를 껴놓는 방법도 있는데 혹시 고무가 진동에 의해서 날아갈까봐 두꺼운 타이로 묶어놨습니다. 이런 타이는 어차피 얘는 보강 개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뭐 타이가 겨울에 얼었다가 뭐 이렇게 뭐 깨진다든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으면은 세차하다가 오래 쓰면 얘가 이제 좀 끊어질 수 있는 소지는 있죠. 꺾여 있는 부분들이 뭐 타이 큰 걸 몇 개 구해서 다시 끼워놓으시면 돼요. 고무만 이탈하지 않도록 수직 하중을 보강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고 예. 이렇게 해서 예. 밀면은 올라가요. 왜냐하면 쇼바가 버텨주기 때문에 끌고 예. 올라갑니다. 예. 자, 사다리를 끝까지 한번 펴보시죠. 거기까지요. 예.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제끼는데 너무 세게 제끼면 차에 간섭이 생기니까 예. 적당한 각도에서 맞춰주시고 사다리를 펴는 좋은 각도는 70도예요. 예.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서 그래서 길게 그냥 내려서 놓으세요. 편안하게. 각은 맞추면 되니까 그렇죠. 요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은 사다리는 위로 올라가요. 자, 보세요. 동시에 누르면 사다리가 올라가죠. 근데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올라가고 얘를 움직여야지만 앞에 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본 칸도 또 반 칸이 남아요. 얘를 올리기 위해서는 역시 아래 칸을 올려주셔야 돼요. 요런 원리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투싼 IX에 루프탑 텐트를 장착을 하고 70도 각도를 잡아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건 너무 가파르죠? 네. 요각이네요. 네. 한 칸이에요, 한 칸. 반 칸이면 어떨까 했는데 좀 가파르죠, 너무? 이건 너무 가파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한 칸으로 피시면 되고요. 한 칸을 필 때는 자, 올렸죠? 네. 얘를 해야 제가 올라가잖아요. 예. 올라갔죠? 예. 거기서 얘를 꽉 잡고 나머지를 펴요. 아, 예. 그리고 놓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잘못된 설치예요. 예. 이거는 사다리 각도로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바닥이 중요합니다. 예. 바닥이 울퉁불퉁하면 이각 맞추기 어렵고 또 발로 밟았다면 저쪽은 더 꺼져요. 땅이 예. 진흙땅 같은 데는 예. 그러면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아, 예. 자, 그 다음에 가끔씩 가다가 사다리가 이제 오작동 난 것처럼 삐딱하게 자리 잡아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안 맞죠? 그럴 때는 올라가다가 이걸 발견했을 때는 손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얘를 털어주세요. 얘를 잘 보세요. 가죠. 얘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살짝 살짝
그 다음에 처음서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한 칸이라 그랬는데 분명히 여기서 화다리를 빼는데 여기서 딱 걸려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힘으로 하지 마시고 얘를 마저 올리세요. 올렸다가 같이 빼버리세요. 그러면 쭈루룩 털어질 거예요. 이 입구에 이 텐션 폴 파우치가 있어요. 폴대 주머니예요. 폴대 주머니인데 요만해요. 그래서 지퍼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퍼가 두 개가 있으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퍼를 항상 가운데다 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열게. 이쪽인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고 나면은 요 안에서 텐션 폴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총 6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개가 작고 큰 게 네 개예요. 작은 게 현관에 두 개. 큰 거 네 개는 뒤에 두 개, 앞에 두 개. 그래서 쓰시면 되고요. 폴대를 사용할 때는 요 끝이 앞을 보게 해서 여기 한번 꺾였잖아요. 네. 요 꺾인 각이 수평. 네. 그래서 대각선으로. 네. 여기가 빗각이에요. 네. 여기서 일자로 들어가면 안 되고 비스듬하게 해서 끝에 딱 부딪히죠? 네. 그렇게 쉬워요, 그냥. 네. 집어넣으면 또 끝에 닿는 느낌이 있을 때까지 넣어주시고. 얘는 요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여기 주머니에다가 끼워도 되고, 이 아이볼트 구멍에다 끼워도 되고, 둘 다 끼워도 되는데, 여기다 끼면은 나중에 어닝이나 어닉스를 사용할 때, 지퍼를 이렇게 하잖아요. 얘가 걸리잖아요. 그때는 얘를 여기 안에다가 끼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쪽 다 쓰셔도 돼요. 역시 대각선으로 놓고, 얘는 텐션이 좀 있어요. 자, 안에다 놓고. 폴대를 사용 안 할 때는 이렇게 양쪽에 있는 끈을 잡아당기면 브라인드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정은 요거 눌러서 매듭을 끝에 묶어주시고, 얘도 돌돌 이렇게 말아서, 여기 매듭 보이죠? 얘하고 여기 위에 또 끈이 있어요. 이렇게. 얘를 묶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요거를 브라인드 기능을 안 쓸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역시 텐션 폴대를 아랫단을 들면 여기 바로 브라켓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끝에 닿을 때까지 넣어서 아이리 구멍에다가 그냥 꽂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역시 살짝 좌우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야 얘가 힘이 이렇게 생겨버려요. 자,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두 장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지퍼를 열면은 내시창, 모기장, 그 다음에 스킨 이 두 장이 한꺼번에 따로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묶어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안에 하나 더 있어요. 조그만 거. 얘는 수납 공간이에요. 주머니 안에서 뭐 이렇게 넣어 놓으시라고. 딱딱한 거 넣어놓으면 바닥 딱딱딱 소리 나요, 운전할 때. 그리고 이것도 여름에는 얘만 쓰고, 그리고 또 가을에는 겨울에는 얘를 말아 놓고 또 얘만 쓰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하나로 묶자. 그래서 이걸로 열었다 닫았다 하면 되잖아요, 추울 때는. 그리고 이제 열어 놓을 때는 똘똘 말아 놓으셔도 돼요. 얘도 이렇게 끈이 있어서. 근데 말아 놓고 하는 거 귀찮으시면 그냥 편안하게 딱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펴놓으시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뭐가 있죠? 이렇게 한 장 따로. 얘를 띄워보면 이렇게 벌크로가 있어요. 같은 자리에 안에도 이게 조그만 게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안에 거는 벌크로가 없어요. 얘는 뭐냐 하면은 제 손가락이 보이시죠? 통로, 구멍이 나 있어요, 여기. 여기는 통로예요. 즉 냉방이나 난방하고 관련된 배관 호스라든가 좀 두툼한 호스를 끌고 들어오는 통로로 보시면 돼요. 이게 어차피 접었다 확장판 그 접지 쪽이니까 여기를 이용해서 손님이 뭘 집어넣을 때 이리로 끌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안에 이런 거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바닥으로 깔아서 마무리를 하고 밖에서는 얘로 벌크로를 붙여주시면 가지런히 정리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한겨울에는 냉기가 들어올 거예요. 틈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타월이나 뭐 담요 같은 걸로 한 번 더 감싸서 눌러서 냉기 들어오는 걸 차단하세요. 예. 그리고 똑같은 자리 뒤에 한 장 더 있어요. 예.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십자로 딱 따세요. 예. 그럼 틈이 생기잖아요. 예. 근데 전기선을 끌고 들어와도 되고. 예.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너무 크게 칼로 따면은 고압 세차할 때 물이 안으로 튀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얘가 하나 더 있어요. 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지만 쟤는 접히니까 숨어요. 그러니까 쓰려면 쟤를 쓰시는 게 좋겠죠. 저 풀어보세요. 밑에 있어요. 그러면 안에 마개가 있으니까 고기를 칼로 살짝 뜯은 다음에 전기배선 이렇게 안으로 끌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안쪽은 운전석 쪽 지퍼를 올려주세요. 조금 더 됐습니다.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뒤쪽으로 오셔서 뒤쪽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먼저 여기다 갖다가 대세요. 예. 대서 천천히 예. 눕히시면 돼요. 아. 이렇게 천천히 눕히면은 예. 좀 편안하게 이 사다리를 마저 넣어야 되잖아요. 예.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예. 자세가 안 나올 땐 한쪽 먼저 예. 밀고 예. 그 다음에 이쪽 역시 밀고 예. 그 다음에 밀면 들어가요. 이렇게 예. 근데 차가 높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사다리 커버는 꼭 채워주세요. 예. 사다리 커버를 안 채워주면은 예. 이 발판에 끝 사다리 맨 밑에 쪽이 예.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예. 자 지금 요 끈을 요렇게 예. 요렇게 거시면 돼요. 해서 예. 얘를 당겨 주시면 돼요. 요렇게 작은 끈이 두 가닥이잖아요. 예. 왼손에 잡고 예. 메인 끈은 오른손에 잡고 예. 메인 끈은 힘을 줘서 좀 당길 수가 있지만 작은 끈은 너무 힘주지 마세요. 예. 큰 끈을 당기면서 얘는 툭툭 쳐 주시면 돼요. 예. 그 스킨이 흘러나가지 말 정도로만. 예. 자 너무 한꺼번에 당기지 마세요. 압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예. 압이 좀 나가야 될 시간을 좀 벌어 주시면서 예. 천천히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공기가 좀 빠져나갑니다. 옆쪽으로. 자, 해서 다시 툭툭 말아주시고 이 정도의 안착을 시키시면 되고요. 예. 딱이다 보니까 막 흘러내려요. 예. 끈을 짧게 잡아주세요. 예. 짧게. 예. 그리고 한 덩어리를 만드세요. 예.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얘는 멀리 보내지 말고 예. 바로 이 자리로 예.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당겨도 되고 여기 예. 쿡 누른 다음에 얘를 걸어버리면 되는데 예. 요 키를 잘 펴서 한번 걸어보세요. 예. 여의치 않을 때는 키를 빼고 하셔도 돼요. 예. 먼저 빼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걸고 거는 건 쉬워요. 예. 얘를 걸어서 올려야 돼요. 자 열쇠 여기 있습니다. 예. 열쇠 넣어서 오른쪽 돌리고 밀고 잠그시고 자 이렇게 해서 투싼 IX 차량에 가지고 계시던 UL 가로바에 우레탄 고무로 네 군데 포인트 잡아서 수직화 중 보강 좀 해드렸고요. 스카이캠프 3.0 미니 랩토 라인으로 도장된 제품을 장착하고 모든 설명을 마쳤습니다. 멀리서 오신 고객님이신데 이제 또 길 막히니까 부랴부랴 또 가셔야 돼요.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토캠프 스포츠였습니다.